자, 두 번째 퍼즐입니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아는 것 알아보는 것 대신에,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데이 나이트인지 나이트 나이트인지, 그죠? 그걸 알고 싶어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될 가장 질문들의 가장 적은 숫자는 몇 개입니까?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그 사람이 일단 데이 나이트인지 나이트 나이트인지 안다고 가정을 한번 했었고,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이 질문만 보고 지금이 데이인지 나이트인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제 이번 두 번째 질문은 뭐냐니까, 그 사람이 데이 나이트인지 나이트 나이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의 개수입니다. 하나만 물어봐서 알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상당히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또 복잡하다면 복잡하죠. 그렇죠? Is it day now?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day night는 지금이 낮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If day night의 경우, 그렇죠? Always say yes. 항상 yes로 대답하게 돼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낮에는 사실이니까 yes라고 그러고, 밤에는 day night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yes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가 만약에 night night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항상 no라고 대답해요. Always say no. 왜 그렇죠? 낮에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데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죠? 밤에는 진짜로 낮이 아니니까 노라고 대답하겠죠. 그죠? 따라서 그 사람이 yes라고 대답하는지 혹은 노라고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데이 나이트인지 나이트 나이트인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이거 답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위에 있는 이 경우랑 서로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